천국열이 영월 때에 뜨는 달아 성월 때에 지는 달아 그 옛날 낙화 삼천 간 곳이 어디매냐 황산벌 예천터에 피리 부는 저 목동아 계백장군 오천 결사 말 전해다오 고란사 종소리 들려오면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온다 북한에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는 낙하암, 고란사 군창지, 삼충사, 사자루, 영일로 백화점, 소복사지 등 유적이 8건 네, 지금 모른 쪽에 돌출된 저 작은 바위가 조롱대라고 해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위가 위에 빨간 게 써져 있습니다. 당나라 장수가 저기에서 용으로 지기 잡았다 해서 조롱에 붙였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변마리 건너편 산을 넘어가신 거기 1400년 전에 백제를 그대로 지원한 단지가 있습니다. 일명 백제 문화단지라고 50만 평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울렛과 리조트하고 골프장이 포함돼서 100만 평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은 금강으로서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리에 있는 뜸봉샘 옹다샘에서 발현해서 이 전라북도 우주구천동, 충청북도 영동, 대청댐을 지나 충청남도 대전 세종신탄진 공주부위를 거쳐 서천창강 바다로 흐르는 금강 400km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를 지난 16km만 따로 백마강이랑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방금 다녀오신 고란사하고 낙하암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왼쪽 살짝 이름이 고란사로서 고란사 이래는 고란사 약수도 바위에 고란초라는 단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고란초 이름을 따서 고란사는 지어진 거고요. 고란 약수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안단 마시면 3년이 넘도는 전설이 있고 고란사 위 11시 방향을 보면 낭떠러지가 보일 겁니다. 낭떠러지가 1400년 전에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 여인이 떨어졌다고 하는 낙함으로서 바다 보시면 빨간 글자 낙함 한문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 글자는 조선시대 우암 송수성 글을 암각한 걸 알려져 있고 현재 낙함 높이는 7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백마강 흘러흘러 700년 역사도 흘러가고 고란사의 종소리는 누가 치기에
꽃없는 낙화암에 저녁 노을 설기도 하고 무너진 부여성의 그 전설을 안다면은 길서는 시한수를 얻고 가리. 백마강 달밤에 물새 가설틀과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거나 나무로 만든 거중기와 고르래를 이용하여 쌓는다. 기단부는 석탑의 가장 아래쪽으로 탑의 밑받침이 된다. 탑
앞신문은 탑의 몸체로 사리를 봉안하며 예배의 중심이 된다. 위층으로 갈수록 석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상륜부는 탑의 가장 위에 놓이는 부분이며 가장 장식적이다.